반입니다. 버킷리더 69일째. 오늘의 단어는 terrify입니다. 오늘은 문장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The terrible terror terrified us. 자, 역시 오늘의 단어와 이 문장의 뜻은 운동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빌더, 마케빌더. 69일째. 오늘의 단어, terror, 끔찍한, terror, 공포. 말 그대로 terror, terrify, 무섭게 만들다, 겁나게 만들다. 그리고 오늘의 단어였던 the terrible terror, terrified us는 그 끔찍한 테러 행위가 우리를 무섭게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비교적 쉬울 수도 있고, 다만, 사실 오늘의 단어는 그 목표가 terrible과 terrific 을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는 끔찍한, 나쁜, 네거티브한 의미로 많이 쓰이고, 두 번째 단어인 terrific은 사실은 굉장히 포지티브한 의미로 쓰이지만, 사실상 어원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너무 굉장해서 무서울 정도로 이런 느낌으로 쓰입니다. 다만, 대부분 아주 짱 멋진 좋은이라는 뜻으로 terrific이 쓰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약간 압도돼서 무서울 정도의 느낌, 그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errible은 나쁜 거고, terrific은 좋은 것이다 라고 했다가, 의외의 그 예문이 나오면 틀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terrible은 negative한 의미로 쓰이고, terrific은 좋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표로 만들고 예문으로 들어서 보여줄 그 문장들을 통으로 암기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terrible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암기냐면 끔찍한 지옥불이라고 아이들한테 암기를 시킵니다. 끔찍한 지옥불.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외국인인데 한국 칭찬이 좀 지나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을 할수 있겠죠. 심지어 한국은 교통신호등도 짱짱 멋져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Terrific traffic lights라고 할수 있겠죠. Terrific하고 traffic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terrific traffic lights 굉장한 교통신호등하고 끔찍한 지옥불 terrible firewood 뭐이 정도 되겠죠? 이거 역시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문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예 문장으로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The terrible terror terrified us. 그 끔찍한 테러 행위가 우리를 무섭게 만들었다. 그 다음, the terrific traffic light. 그 굉장한 짱 멋진 교통 신호등. 그 다음에, the terrible fire of hell. 그 끔찍한 지옥의 불, 끔찍한 지옥불, 불불불 terrible. 끔찍한 지옥불은 나쁜 거고. 그 다음에, traffic light. 테라픽, 짱 멋진 교통신호등.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어원을 건너뛰었는데, 어원은 사실은 terrify가 흔들다, tremble, 그 tear가 그 흔들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fire는 그게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동사화 접미사니까, 지진 같은 거 몸이 떨리고 무서워서 덜덜덜 떨리는 상황, 무섭게 만들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사형 접미사 5R이 붙으면 어떠어떤 행위를 하는 것 또는 어떠어떤 행위 또는 어떠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테러는 그렇게 무섭게 만드는 것 그런 추상 명사가 그 정도가 될 거고 그래서 공포가 되는 거고 아니면 테러 행위 이런 게 되는 거고 다음 terrible은 IBLE가 ABLE의 변형으로서 뭐뭐 할수 있다니까 무서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 무서운 끔찍한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예, 이상 J였습니다.